이제 개주생면이라는 얘기예요. 이 개자는 이제 계약하다 이런도 되고 뭐 낙찰계 뭐 이럴 때 개 드는 개자도 돼요. 개를 들어가지고 개돈을 모아서 술주자 술을 샀는데 생면은 자기가 산 것처럼 생생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술주자에서 삼수변을 빼면 뭐죠? 당유자예요. 술은 원래 언제 먹는 거냐면 유시에 먹어요. 유시는 지금 시간으로 5시 정도가 유시예요. 오후 5시. 그때부터 술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전에 먹으면, 낮술 먹으면 취해요. 그런데 유시 다음에 무슨 시입니까? 술시예요. 술시. 술시가 개술자잖아요. 술시까지 계속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한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갯돈 모아서 술을 샀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산 것처럼 생생낸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투자는 누가 했어요? 부모님이 하셨고 본인도 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누가 그런 농담을 해요? 천당하고 지옥하고 담이 있는데 벽이 하루는 싸움이 났대요. 분쟁이 나가지고 담이 무너져가지고 소송이 붙었대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랬더니 어디가 이겼냐 그랬더니 지옥이 이겼대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죽으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겼다. 한 양반은 또 그런 얘기 돼요. 아, 진짜로. 근데 이거 박수 칠 일 아닌데. 제 변호사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는 하느님이 목사님이 천당에 오셨더래요. 죽어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맨발로 뛰어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아니 왜 이렇게 반가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네가 처음이다. 그랬다. 뭐 그랬다 그래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을 보는 거고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 불경의 말씀은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렇죠? 맞죠? 아, 일상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죠? 일상을 순례하는 것이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순례하면서 일상에서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고사성으로 내비게이션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 인생을 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고사나 어떤 좋은 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준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음이 되는 것이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의 말씀이 기준음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일상을 통해서 실천이 안 되면 소용없는 짓이다. 한시를 한편 제가 이제 한시를 전공은 아니지만 좋아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